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 노벨 문학상 작가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 영예는 바로 한국의 소설가 한강에 돌아갔습니다. 자,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을 타는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자, 스웨덴 한림원은 이 같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 한강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한성원, 소설가 한성원의 딸이기도 합니다. 자, 이 한강, 채식주의자라도 널리 알려졌는데, 자, 이 수상자에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13억 4천만 원이 주어지고, 정서가 수여됩니다. 메달도 함께 주어집니다. 자, 이래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나왔다. 자,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도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날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이 한강은 2016년도에 채식주의자로 맨푸크상 인터내셔널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 채식주의자 The Vegetarian은 2004년도 개간 창작과 비평에 게재됐습니다. 자, 이 소설인데 연작을 모아서 2007년도에 단행본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자, 한강의 세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자, 영문판은 데브러 스미스의 번역으로 2015년 1월 달에 영국 포르토벨로 출판사에서 The Vegetarian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소설은 주인공과 남편, 흥부, 언니 이 세 명의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대목입니다. 자, 주인공 여자가 폭력을 거부하자 거부하기 위해서 육식을 멀리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2021년 9월에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5년 만에 펴냈다고 합니다. 자, 이 한강. 자, 원래 이 이름이 한강이었는데 그동안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본인의 이름으로 썼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한강의 작품, 이 세계를 보면은 정말 뛰어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한성원, 소설가 한성원 씨는 아재, 아재, 바라, 아재. 이 불교성이 짙은 이 작품을 썼는데 그 딸입니다. 자, 부녀가 이상 문화상을 수상하는 최초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1993년도 개간 문학과 사회의 시를 발표했고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소설에서 단편소설은 붉은 다시 당선되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신춘문으로 등단할 당시는 한강현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습니다. 한강현. 그런데 차기작부터는 본인의 본명 한강을 사용했습니다. 자,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전임교수로 12년 동안 재직하다가 창작에 전념하기 위해서 현재는 전업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물의 독백 등의 심리적으로 중요하거나 시적인 부분을 이탈릭체로 표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체로 대중적인 재미와 그림은 사람의 몸을 테마로 삼은 불편하고 파격적인 소설을 썼다 합니다. 자, 대표작으로는 내 여자의 열매와 이상 문학상 수상인 몽고반점이 있고, 자, 몽고반점은 채식주의자라는 연작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집이 있는데 거기에 몽고반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서로 연결된 내용을 하고 있는 채식주의자 연작은 영화로 제작되어서 자, 2010년 2월 달에 개봉되는데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한강 작가, 자, 이 그동안 아시아 최초로 영국의 맨부크상 인터내셔널 부분을 수상하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 작품 소설도 여러 가지 분야가 나와 있는데, 검은 사슴, 그 1998년도의 작품입니다. 채식주의자가 2007년도입니다. 자, 표제작은 채식주의자가 들어있고, 그런 여러 작품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몽고반점, 그리고 나무 불꽃, 이렇게 연작 소설입니다. 자, 이 채식주의자는 어릴 적의 기억으로 채식주의가 된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각으로 시작됩니다. 자, 예술가 소설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몽고반점은 드물게도 자, 심사위원 7인의 전원 일치로 이상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단행본은 2016년도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자, 번역자. 이거 번역도 잘해야 되는데, 번역자는 데보라 스미스로 자, 전년에도 소년이 온다. 또 이 안도현 씨의 연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자, 작가 본인은 이 영역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비영어권 번역에 대해서 제 책이긴 한데 제가 읽을 수 없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번역자와 편집자를 무작정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영어로 번역이 된다고 하니까 반갑더라, 뭐 이야기도 했고,
자, 이 소년이 온다는 2014년도 작품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6장에서 각각 6명의 시선으로 사건 당시와 그 이후에서 서술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광주를 전후로 해서 한 역사나 정치 사회에 대한 담론 뭐 이런 것을 담고 있다 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가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2021년도 작품입니다. 자, 제주도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을 전반을 다루는 이야기다. 주인공을 관찰자 시점으로 사용해서 주인공과 사건에 관계된 인물들이 그걸 풀어나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밀도 있는 사건 기록, 더불어서 한강 특유의 신체 반응 묘사가 압도적이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 그동안 우리나라에 변변한 노벨상이 없었다. 지금 김대중 노벨상, 평화상은 나중에 북한에 뭐이 돈을 갖다 주고, 자, 그리고 바꿨다 하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이 돈을 갖다 주는데 그돈 가지고 김정은 체제가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강은 이제 노벨 문학상. 일본만 해도 일찌감치 노벨 문학상이 나오는데, 한국은 노벨 문학상이 없었다. 노벨 문학상이 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빼고 나면 나머지, 자, 노벨 관련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벨상 중에 상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평화상하고 자 그리고 노벨 문학상인데 노벨 문학상에 우리 한국인 작가가 선정됐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5.18이 한강의 이 고향이 호남입니다. 한강은 전라남도 광주 중흥동 자 1970년생입니다. 50세고 자 그래서 청주 한시고 그런데 광주 효동국민학교 북문여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이 제주 그리고 5.18 뭐 이런 주제가 많이 다뤄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50대가 주로 그런 세대다. 투표를 하다 보면 이 50대가 그런 세대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문학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자이전 세계에 이뭐 모델 노벨 문학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영화도 그렇고 그 대부분 뭐 좌편향 성향이 강한데 자 어쨌든 저는 이 작품을 읽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뭐 좌편향 우편향 떠나 가지고 어쨌든 한국인이 자 이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하는 것은 자체가 노벨 문화상을 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문화예술적으로 융성 발전하고 있는데 가장 낙후된 부분이 정치 부분이다. 이 정치 부분이 그래 되니까 나머지 뭐 문화예술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로 한쪽을 치우쳐 있는 부분이 아닐까.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한강의 작품, 여기 소년이 온다 중에 이런 게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서 내 삶이 장례식이 됐다. 자, 내가 방수 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쓴 음료수 병에 내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관련된 작품인데, 자, 이게 소년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강의 작품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자, 이 대한민국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가장 위기 상황에서 바깥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정치가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히려고 하고, 자, 이 완전히, 법치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노벨 문학상이 왔다. 자, 한강이 그첫 주자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